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회의 여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멘토입니다. 예, 아직까지 침몰 현장에서 뭐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아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빨리 좀, 생존자가 있었다는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오늘 코스피 장이 조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 12포인트가 올랐는데, 지금 2000선을 안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순항 랠리가 이제 올 것이다. 결국은 박스권을 뚫는 장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장 짚어주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예, 금일 조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2000포인트를 다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왜 개인들만 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 즉 신흥국 쪽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국가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근데 종목의 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거기다 가끔씩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형 섹터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유리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제 슬슬 변화주심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 조금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제 중소형주 쪽만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한쪽만 바라봤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이제 시야를 좀 넓힐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상에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바닥을 잡아 가놓고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야의 폭을 조금 넓히는 전략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은요 여전히 일단 어닝 시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매수를 했다가 아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매도를 했는데 그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여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나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장 예. 흐름하고 다음 주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종목 장세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변동성 랠리에서 순항 랠리로 가는 과도기 구간에 있다라고 전일 말씀을 드렸고, 즉 순항 랠리, 즉 안도 랠리 쪽으로 이제 완전히 굳히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입니다. 중소형주가 그만큼 강하다, 즉 아우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형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장이다, 그런 얘기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500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가파르게 조정, 살짝 조정, 그리고 또 오르고 횡보, 그리고 바로
또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연속성 속도 이론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도 연속성 속도 이론을 갖추고 있을 때는 쉽게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전 고점 때 영역인 588포인트 선, 즉 제가 거기서 약간 낮은 583포인트까지의 이제 순항 랠리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순항 랠리에 대한 강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71포인트까지 벌써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또. 그러니까, 아유, 저 예병호 전문가 처음에 538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 또 553까지의 변동성 랠리 얘기하다가, 이제 583인데, 벌써 저만큼 계속 올라오는 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자꾸 돌리시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시면서 해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 상담 하시고 포트폴리오 재편하시고 수익 누리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분명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하시려면 전화번호 필요하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빠르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도 빠르게 진행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멘토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증시큐어 보수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라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정혜사단의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박 이벤트 2죠. 바로 저희가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는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 기법 CD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법 CD는 예병군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담겨있는 CD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응모하셔서 기법 CD 받으셔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침몰 사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우울하게 지금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쭉 이런 거 없이도 여러분들 충분히 저희 마음들을 헤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수익률 보고 왔습니다. 대안주 수익률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 주만에 벌써 여러분들 꽤 큰 수익률을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대안주들마다 거의 다 수익이 났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AS 한번 하시죠. 예. 예, 일단 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크게 말씀드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관심있게 보셨다면 누구든지 다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근데 이, 지금 이 수익률을 제시해 드린 부분들은 제 대안주를 말씀드릴 때 그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결국에는 저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공개 방송을 항상 진행을 합니다. 대안주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시장 전략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것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보시면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수익률 기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바로 공개방송 참여입니다. 여러분들 공개방송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참여하셔서 많은 얘기들 들으시고 그 대안주 말고도 또 많은 여러분들 지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공개방송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하나가 와있네요. 네. 대학생분께서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정멘터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사연이 왔습니다. 휴대폰 뒷번호가 7029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이고 1년 전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주식을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주식을 하게 됐는데요. 가족들이 모이면 어느새 주식 토론장이 되고 서로의 수익률을 비교해가며 뜨거운 상호 비방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손실이 그리 크진 않지만 수익도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좀 팔랑귀에 이리저리 잘 휩쓸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기아차와 컴투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는 매수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잘 잡는 것 같은데 좀처럼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예병군 정재훈 멘토님, 매도 타이밍 잘 잡는 법은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저희 회원분들 중에도, 저희 가족분들이죠. 가족분들 네. 중에도 그, 대학원생이 있죠. 그죠? 그렇죠. 네, 대학원생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채택이 됐고, 아마 무료 한 달 멘토링 이용권을 드릴 거예요. 그때,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걸 잘 적절히 활용하셔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배워가세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 100%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심리적 이평선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거기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익절시키는 방법, 즉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방법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방법들은 한번 활용해 보지 않으면 절대 내 것으로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몸에 익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그런 결과가 될 거예요. 정면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상부상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잡는다고 하니까 매수를 하실 때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이 되게 되면 제가 다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선 안 좋은 부분들은 팔랑귀입니다. 여기저기에 좀 휘둘리게 되게 되면 심리도 깨지고 남의 떡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요. 여유 있게 투자하는 거, 즉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실적이 기반형이 될 수 있는 실적이 증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사연 채택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멘토링 서비스 잘 이용하십시오. 자, 장안의 화제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의 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기업은요 울산 온산공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화학, 에너지, 물류, 전자결제, 미디어 부분을 미디어 부분으로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치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4,9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3,000원대에 좀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이 정책적인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수직중충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면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4,500원짜리대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500원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상단권역은 약 한 5,400원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 대량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날 막상막하 투맨쇼 출연합니다. 그곳에 하츠가 제 포트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으니까요. 일단 그 종목 AS나 이런 부분들은 막상막하 투맨쇼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죠? 세월호 피해자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라고 1833번님 남겨주셨는데요. 정답을 이수웹짓으로 보내셨습니다. 땡입니다. 자, 땡이고요. 자,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이 잠깐만요. 예, 청원컵넷이네요. 22,600원에 85%. 오, 이걸 청원컵넷을 22,600원에 9년째 들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예, 일단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고 월봉을 지금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000대면 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들고 계시면서도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그러니까 한 4분의 1 토막이 나신 것 같네요. 그죠? 4분의 1 토막 이상이 나셨네. 자, 청원컵넷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확 급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소외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원컵넷이 작년도 재작년 연말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 어떤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청원컵넷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3년도 그 선거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다시 쭉 빠지는 모양인데요. 지금 청원컵넷은요. 아직 실적적인 측면, 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뒷받침이 안 돼주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 이거를 손절 사인을 드려도 과연 손절을 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과감한 결단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적어도 이런 종목군을 지금 들고 가시는 것이 자체가 시장에서 스스로 소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과감한 결단을 하셔서 반이라도 덜어내시고 그 반을 가지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대안주들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시장에서 소외 안 받고 계속해서 그 수익률들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손실을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금 좋거든요. 굳이 이런 소외된 종목군에 안 들어가 있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력을 보이셔서 저는 손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이라도 손절 좀 하시고 좋은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교체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하셨어요. 14,1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놓고 난 이후에 60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전 저점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13,000원짜리 때가 종가상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선 자리 때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13,000원 자리 때가 요 121선 자리 때죠. 요 자리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이 종목도 이제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 때를 약간 벗겨냈다가 다시 복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여유있게 보셨다면 비중 25%고 14,100원짜리 때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차적으로 17,000원 전고점, 과거에 전고점 자리 때죠. 1차 15,000원, 2차 16,000원 정도
16,000에서 1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짜리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13,000원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12,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다음 종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인데요. 36,000원에 비중 20%고 1335님 남겨주셨네요. 자, 스카이라이프 36,000원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장기로 들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 1년 가까이는 됐다, 그죠? 1년, 적어도 1년은 넘었다는 얘기인데, 자, 스카이라이프가요, 지금 IPTV의 그 보급 때문에 크게 스카이라이프의 실적이 좋아지겠냐는 우려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것 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지대를 지금 형성은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가격대가, 자,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 가격대가 22,900원대, 즉 23,000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금일 가격대 23,900원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오면 이건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교체 종목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반등의 폭, 제가 보일 수 있는 반등의 폭은, 자,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 25,000원대 부근입니다. 이 25,000원대 부근에 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스카이라이프의 보급률보다는 IPTV의 보급률이 훨씬 높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꼭 좀 참고가 되신다면 25,000원에 반등시 매도를 하시고 교체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나은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의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IFRS 연결 재무제표상 급격한 실적 성장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사의 전자결제 관련한 자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삼성물산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64,500원에 매수했고요. 네. 30% 갖고 있는데요. 몇 퍼센트요? 30%요. 30%요? 예, 예. 근데 네. 지금 계속, 쌍봉을 치고 내려올지, 쌍봉을 뚫고 갈런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어머니, 주식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그죠? 근데 좀 여유있게 보셨어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글쎄요. 그죠? 잘 모르시겠죠? 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삼성 그룹사들이 보게 되면, 뭐 합병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네, 삼성 SDI하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하고 합병 수순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또 하나는 삼성물산하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합병이 되나 마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면 이게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플랜트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때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 예. 좀 예민한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삼성 계열사 간의 이 합병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 예.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득보다, 실보다는 득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만약에 주가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아마도 많이 밀려봤자 6만원일 것 같아요. 6만원? 네, 많이 밀려봤자 6만원이 네, 갭상승대까지 올까요? 네? 갭상승대까지 이번에 올까요? 그 6만 2천 그쪽이요. 아, 6만 2천원대까지? 네. 지금 자리대에서는 바로 조정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좀 여유있게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월봉상 보더라도 60개월 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저항대를 뚫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 7만원 정도 때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그 6만원 2천원에서 갭상승했는데 여기 몇 그릇 내려오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아, 갭이 메울까? 그 부분들이요? 예, 예. 그죠, 이 갭. 지금. 네. 그게 의심스러워서 지금 못 갖고 가겠어요?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만약에 좋게 빠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니, 결론입니다. 네.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살라고요.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냥 쭉 굴고 가세요. 쭉 들고 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우리 산업 궁금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예, 우리 산업. 예, 예. 매수가는요? 12,250원. 12,25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들어갔어요. 20%요? 예, 예. 수익 중이신데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그 60일선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예예. 예. 근데 그 목표가 한 어느 정도에서 그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자, 이 종목을 차트상 매매를 하셨다 그죠? 20일선 지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셨다. 예예예. 예, 예. 자, 이 종목은 차트상, 즉 우리가 차트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차트상으로만 보실 종목은 아니고, 네. 단기적으로 차트상을 보신다는 것은 결국은 단기적 접근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단기적 네, 접근상으로 네. 보면 여기까지가 답니다. 13,200원, 그죠?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오이평이 꺾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여기 대이면 밀릴 것이다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13,000원대 딱 넘어서면 밀릴 수 있는 자리대가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차트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결과적은 모멘텀이고,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왔을 땐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 단기적 관점으로 보면,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다가, 박스권을 뚫으면, 그때부터는, 박스권 매매 하신 분들은 손을 대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여보세요? 네네네. 예, 예.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형태는요, 자, 요렇게, 주봉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긴 행보가 들어왔죠. 그죠? 긴 네. 행보가 있었는데 이게 몇 개월 동안 행보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박스권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죠? 9,900원대와 11,000원대의 박스권이 있어요. 네. 그거를 올해 3월 달에 그거를 한꺼번에 뚫어냈어요. 그러면 어디 정확하게 지지가 돼야 되는가 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2평대가 정확하게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 선이 11,500원대입니다. 그죠? 이 11,500원대만 지지가 되면 이 상단을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14,000원대.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작전을 잘 짜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13,000원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서 이게 박스권을 뚫게 되면 더 안 보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자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갔고 11,500원대를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되 11,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럼 중장기로 갖고 가면 그것도 막 가능성이 있어서 전기차 테마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 섹터는요 향후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저는 우리 산업도 15,000원대를 충분히 뚫고 2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개인분들이 그 단기적 습성 즉 이걸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13,000원대 차익 실현하고 다시 11,500원대 부근을 노려보시는 전략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 계속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15,000원대까지 노려보시는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수고하십시오. 자 스피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텍을 매수하셨네요. 바텍을 매수가가 얼마냐? 16,700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 예. 일단 좋은 주식을 사셨으니까 뭐라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 싸게 사세요. 좀 싸게. 이거 좋은 주식인 건 아는데 몇 번을 방송을 말씀드려도 하다 오늘 탁 잡으니까 거기가 고점이잖아요. 그죠? 자, 바텍은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특히나 기관 쪽에서 전날 상당히 강한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 근데 캔들의 모양이 전날 상당히 좀 길게 나왔었죠. 결국은 며칠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내를 좀 하실 수 있다라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참아보시는 전략, 그리고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 정고점 자리 때죠. 요 19,550원은 넘어가는, 즉 앞자리 숫자가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0%이시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되게 긴박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참을 수가 있다면 좀 참아보시는 전략, 아니라면 조금 더 올라가서 17,5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여기서 절반 이상은 줄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2만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시고 나머지 50%로는 다른 종목 매매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020062님, 덕양산업 맞나요? 제가 울산 살거든요. 저도 울산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덕양산업 아닙니다. 땡! 덕양산업, 그 온산공단에 있기는 있어요. 덕양산업도. 그죠?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기획인데요. 24,200원에 비중 20%고, 예. 그리고, 20% 0760님 남겨주셨는데, 자, 제일기획이 지금, 제일기획 우리나라 굴지의 광고회사예요. 제1의 광고회사인데, 제일기획 자체가, 자, 요거를 확대해서 좀 볼게요. 무너지고 있는 자리대예요. 그죠? 아직도 무너지고 있는 자리대에서 이제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딱 요렇게 보시면, 자, 내려오고 예각이 선 다음에 둔각이 됐어요. 그 둔각 자리대에서는 분명하게 뭐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냐면 박스권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23,200원대와 24,200원대의 박스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고, 그래서 저는 자, 요 24,200원을 살짝 뚫게 되면 매도를 하고 그냥 나오세요. 이거는 이 자리대에서 지금 한참 동안 횡보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횡보가 나오죠. 즉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횡보 이후에 방향성을 정할 거예요. 근데 그 횡보 이후에 방향성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봤을 때는 저는 아래쪽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 자, 요걸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여기가 지지를 받던 강한 지지대 부근이었어요. 그죠? 이걸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저항대가, 즉 강한 저항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이 좋겠죠. 장이 좋아서 이 지지대를 다시 저항대를 지지대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실 수 있겠죠. 근데 주식은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확실한 섹터, 확실한 영역에 투자하는 섹터예요. 그러면 지금 불확실한 구간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매수해서 많이 기다려 봐야지라는 그런 유추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더 빠져서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더더욱 감당이 안 되겠죠. 그죠? 이 그 제일 계획은요. 광고 수익, 그 지금 광고 수익이 크게 늘어야 되는데 자, 경기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광고 수익이 늘까요? 광고 수익은 계속 줄어들게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하겠다는 신호탄이 지금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도 광고부터 늘릴 생각들은 잘 안 합니다. 그죠? 경기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즉, 지표만 돌아올 때는 광고 쪽으로 마케팅 비용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 대한 것들은 경기가 다 살아나 돌아오고 난 다음, 한참 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상승을 한다는 부분도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은, 수익 구간, 조금이라도 약한 수익 구간이 오면 바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 잡아드릴게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예, 현대 리바트고요. 현대 리바트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6,500원에 30% 들어갔거든요. 16,500원에 30%요? 예, 예, 맞습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현대 리바트로 현대로 이렇게 속해져가지고 그 상호가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또 어저께는 그 뭐야 매트리스 시장에서도 좀 이제 그쪽으로도 좀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 급하게 들어가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좀 상담 좀 한번 받아보려고요. 예, 일단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5,400원대부터 거의 18,000원대까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느냐 계속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딱 기준점을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승의 개수가 10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10개월 연속적으로 나온 종목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잠깐 볼게요. 현대중공업도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요때 흐름을 보게 되면 딱 10개예요. 10개월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현대 뭐 그룹에 편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직까지 실적에 대비했을 때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이제 한 배 수준이 조금 넘어갈 겁니다. 올해 10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요. 이제는 손절자리를 딱 잡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잡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건 타이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15,500원 자리대, 그 자리대를 기준으로 좀 잡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거 매도하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네,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5일선 단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죠? 메디칼 드림인가요? 학교 정리 땡땡땡.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땡입니다. 땡을 바라셨어요. 그죠? 땡땡땡을. 자, 세 번의 땡. 두 번 더 오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5869님.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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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나요? 예. 서울 반도체를. 예, 예. 46,000원 샀어요. 예. 30%를. 예. 근데 언제쯤 좀 더 매수하면 될까요? 아, 언제쯤 더 매수하면 될까요? 네, 어디에서? 예, 30%를 사셨어요? 네. 비중을? 네. 자, 서울 반도체, 제가,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이 아니고 화요일 날이구나. 제가 아침 프로죠. 9시 반에 출연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서울 반도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어제 루머가 하나 돌았어요. 그죠?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그 루머가 하나 돌았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 반도체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루머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머는 진짜 루머일 뿐이었어요. 팍 떨어졌다가 바로 오늘 그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반등이 왔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4만 5천원대 자리 다시 회복을 했는데, 자, 지금 구간대에서, 자, 요 구간대입니다. 4만 4천원 부근이라면, 언제든지 그 밑에 구간이라면 언제든지 매수를 하셔도 돼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매수 가격대 잡아드린 것도 바로 4만 4천원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매수를 잘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실적이라든가 지금 모멘텀 그리고 조명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해서 48,000원대까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000원 이상에서 분할로 매도하신다는 전략 세우시면 되고 44,000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매수하신다는 전략 세우시면 돼요. 한 10% 차이 나죠. 그죠? 예. 예? 한 가지 저번에 하이스를요. 예. 제가 물어봤는데요. 예예. 예. 그
뭘 소송한다고. 예, 예. 막 팔고 나오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다 어제 팔아버렸어요, 진짜로. 손해보고. 예. 30% 갖고 있었는데, 근데 예. 오늘 급등해버렸어요. 어떻게. 아, 그거는요. 가닉스는. 예. 그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건 갖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코롱, 코롱에 대한 우리가 소송권을 갖다 보여드렸어요. 그죠? 네, 그 말씀까지 해줬어요. 예, 소송이 1조 때 가까운 소송이면요. 기업체가 아무리 실적이 괜찮아도 그 소송을 당하고 나면 그 이후는 계속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부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오늘 올랐다고 해서 하루, 아이고, 아깝다. 내일 떨어지면, 아이고, 잘 팔았네.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요. 결국은, 막 급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손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팔았는 이상은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샀는 이상은 이걸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저희가 서울 반도체를, 서울 반도체가 아니고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교체 종목군을 말씀드렸던 대안주들이 잘 안 갔으면 저희가 시청자분께 충분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교체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하게 갔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예병근 멘토님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정재현 멘토님 팬입니다. 6997님 이분 당첨 괜찮습니까? 예, 아,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이런 문자는 많이 보내주시면 참 좋죠. 주식이 재미가 아니거든요. 예, 네. 심히 기분 좋지는 뭐 기분 좋네요. 예. 상담하세요. 상담 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자를 좀 볼까요? 자, 종목은요. LG전자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9,20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7만 900원의 종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때가 아마 67,000원에서 68,000원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대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왜 올라갔는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그룹사들이 실적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 69,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70% 비중이 조금 큰 게 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7만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만약에 7만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절반 정도는 챙겨주세요. 한 40% 정도는 챙겨주고 30%만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그 부분을 재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조금 더 7만 8천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좀 여유있게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ICT 9,100원에 비중 40%라고 1094님 남겨주셨네요. 저희 팬분들도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자, 포스코 ICT. 자, 9,100원. 뭐, 크게 손실 아닙니다.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성의 없는, 이제 상담이 아니고.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급등 나오고 나서 계속 이렇게 가기에는 각도를 세우기에는 포스코 ICT라는 종목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죠? 그리고 긴 행보 동안 이게 1조 3천억대 회사예요. 긴 구간 동안 자 여기서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긴 구간 동안 행보가 나왔던 구간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긴 구간 내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죠? 6,900원대와 9,700원대 긴 구간 몇 년이에요?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지금 벌써 4년 이상을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뚫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리가 있겠죠. 그죠? 지금 코스피 장도 그렇고 2년여간의 박스권, 이 2년여 이상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쉽게 못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1조 대가 넘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강한 상승 이후에 그 상승을 계속 즉 속도를 죽이지 않고 올라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확대해 볼게요. 주봉인데 이 차트를 딱 확대해 보면 주봉에 자 강한 상승 그리고 횡보 즉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자리대를 지지받으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딱 상승시켜놓고 중심선 22평 딱 축적시켜놓고 있는 자리고 월봉은 좀 갭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갭을 확 뛰어넘었는데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으로 본다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간다는 얘기입니다.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어디냐? 바로 만원대 부근 아니에요. 9,800원대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올 것이고 자 일봉상으로 체크해 보셔도 그 9,800원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체크하신다면 9,800원대까지의 상승 구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구간에서 방향성을 밑으로 꺾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꺾을 수 없는 구간이다라는 것도 자 체크를 해보세요. 자 강하게 올랐는 거래량과 거래량은 줄면서 주가는 여기서부터 오히려 살짝 더 올랐어요. 호구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 입 패턴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실 것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유국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이데일리 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네, 언론사 두 군데하고 그다음 전자결제 두 군데네요, 그죠? 언론사 한 군데네요, 참. 그래서 여섯 번째 고개 너무 쉬운 여섯 번째 고개입니다. 이걸 한글로 풀자면요 KG 화학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유비케어요. 유비케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600원이고요. 예. 40% 남았습니다. 40%요? 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니, 여유 있게 본 거죠. 그런데 제가 네. 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한 11개월 됐어요. 아, 거의 1년 정도 되셨다고요? 예, 예. 아, 예. 자. 유비케어의 최대 주주가 누구죠?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이에요. 그죠? SK케미칼인가요? 네, SK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SK케미칼이 지금 최대 주주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SK텔레콤 쪽이 중국 시장의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또 하나는 미국 쪽에서는 헬스케어 쪽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만약에 잘만 되면 이 유비케어도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 넘어야 될 예. 산은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엄연하게 따지게 되면 유비케어보다는 대장주는 인성정보입니다. 예. 인성정보이기 때문에 인성정보가 최근에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800원 자리대에서부터 2,500원, 600원 요 자리대 박스권역에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아마 요 자리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보유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4,500원 자리대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해 보시고 예. 1차 3,800원, 2차 4,500원 목표가 잡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있질 않으니까 제가 6997님 축하드립니다. 자, 저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당첨시켜 드렸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예. 이번 주 내일이죠. 투자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일찍 합니다. 오전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뭐 20m만 바로 가시면 4층에 위치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무료 문자, 무료입니다. 무료 문자가 아니라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이니까 문의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문자 왔답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예, 자, 영혼 없는 대답 느껴지시죠? 자,
아,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 대구 영남일보 지하 1층에요. 아, 4월 20일이죠. 일요일 날입니다. 내일 모레죠. 오후 2시에 아, 무료 강연을 엽니다. 아, 저하고 김영준 멘토님하고 이상로 멘토 같이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 오셔서 많은 얘기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료니까요. 뭐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문의는 1577-7451입니다. 참고하셔서 반드시 멤버하셨다가 꼭 좀 참석해 주실 것을 대구분들 당부드릴게요. 예. 자,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정답 KG 케미칼이네요. 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의 지주회사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빨리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에서라도 여러분들 좀 뉴스 보시면서 편안한 소식, 좋은 소식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정주인 멘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